3세기 이상. 내가 만들었구나. 선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송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부모가 탄생하네. 하나님께서 참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최초의 중매를 서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맞아. 그 중매를 서서 결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꼭 나쁜 것만 다 아니겠다. 그렇지. 사실은 아담이 이불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이 자고 있었거든. 아담이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타입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코는 이렇게 해주시고 뭐 허리는 날씬하게 해주시고. 아담은 아예 이 여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안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냈으니까 안에서 여자의 그 요소를 지혜 갖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중매를 서가지고 스트볼, 즉 둘이 이렇게 잘 맞다, 잘 딱 맞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해가지고 우리 결혼식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이라든지 또 흔히 세상 사람이 뭐 잘생겼다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조건 같은 거를 참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네게 맞다. 아 진짜 여기 말도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래야 되죠. 맞아요. Brought her to the man 이렇게 되죠. 이끌어주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잠언에 가도 보면은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좋은 아내를 얻고 싶으면 남자들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왜 여자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잖아. 당연하지 서로 비차 적용되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연애를 잘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여자를 남자를 꼬시는 뭐 매력을 뭐 어떻게 보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결혼하면은 그 매력이 그냥 망가질 때는 어떨까요? 열불하지 무슨 사고가 나가 매력이 없어지면 어쩔까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연애를 이제 안 하면은 연애를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면은 연애를 해봐야 사람을 고르는 법을 안다. 이제 그런 말을 한다. 운전을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잣대만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자기가 높이가 맞지 않으면은 더 잘못 고를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꼭 연애뿐만은 아니고 진짜 다른 것도 많이 그렇지만은 사람이 보면은 자기한테 진짜 뭐가 맞는지 내지 자기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의외로 잘 몰라. 의외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 야. 의외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자기에게 누가 맞는지 아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알려면은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나오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달란트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이덴티티인가 그게 자기가 알 때 또 자기에게 맞는 사람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모를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던가. 그게 제일 낫지. 우리가 하면은 100% 잘할 가능성은 없거든. 없지. 근데 그 전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상대를 골라주시기 때문에 내 상태를 좀 좋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그뭐 여자 목사님 남편 목발 받았나 신령한 목사님 모시고 산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하고 영적으로 특히 영혼육이 다 있으니까 인간은 영혼육이 다 잘 맞는 다 이렇게 정말 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맞는 그리고 또 결혼이란 것은 서로가 그 사랑을 연습하는 하나의 십자가의 도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다시 한 사람이 되라 하거든. 하나가 되라 하거든.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 두 사람 보고 다시 하나가 되는 데까지 가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좀 똑같은 환경은 없잖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사람이 다른데. 응.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둘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impossible이라고.
사람들 이제 많이들 묻는 것 중에 묻거나 또는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없이도 말하자면 예수님 없이 내지는 영적으로 뭐 잘 모르고 그런 어리고 내지는 영적으로 아예 살아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근데 보기에는 부부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까. 영혼은 안 하고 육체와 정신까지만 하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나 또는 뭐 월스 하면은 마귀가 자기를 이끌어 다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 가지고도 잘 통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는 매우 뭐 어떤 그 성향이 같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사탄의 어떤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범죄자들 부부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환상의 커플로 범죄를 잘하고 다니거든. 둘이 아주 사랑하고 아주 사랑하고 막 정열적이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 그걸 보면은 같은 그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 돌았지만 미쳤지만은 자기 둘이는 행복한 거라. 그렇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지. 그런 또라이짓 하면서 둘이 행복하다 그건 아니잖아. 근데 보통 보면은 부부가 그 갈등이라는 게 서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물질의 가치관을 많이 두는 사람 또 뭐 정신적인 가치관을 많이 두는 사람 내 같은 사람은 오직 영적인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 그 어떤 수준이 서로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또 이제 가치를 두는 게 말하자면 또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뭐 물질적인 가치 이거를 어느 것 하나를 하나만 가진 사람도 사실은 없고 그거는 뭐 살 수 없지. 이제 말하자면 다 그 모든 가치 적어도 뭐 가치의 큰 분야들 중에서 뭐 적어도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도 비슷해야 된다든지.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좀 영적인 데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뭐 예배를 꼭 드리는 삶을 중요시 생각한다. 같이 기도하는 삶을 중요시 생각한다. 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 부부 같은 경우는 그걸 제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제 한쪽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우리가 뭐 그립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거든. 초신자와 또 조금 늙은 신자와 고신자와 살면 영적 레벨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영적 레벨.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영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서로 보면 육체가 보이지 영이 보이진 않아. 영적인 사람은 영을 느끼지만 그 영적 센스가 없는 사람은 우선에 껍데기만 많이 보고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어떤 생각,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책을 봤느냐. 나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 책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철학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적인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참 괜찮다. 근데 난 내가 책을 쓰니까 책을 쓰는 사람, 책을 쓰고 책을 많이 읽어보고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느끼지만요. 진짜 책이라는 게 잘못 많이 읽잖아. 안 읽느니만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그 거듭나기 전에 그런 이상한 잡책을 많이 읽었거든. 철학책, 심리학책. 아니 이거는 정말 아예 책을 많이 안 읽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아예 그냥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내지면 뭐 잘 이해 안 되는 이 수준에서 끝나는데. 자기가 뭔가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싸워. 아니 그리고 내가 책방을 해봤잖아. 사람이 책을 뭘 사가느냐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딱 보이더라고. 내가 거듭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책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책 말고 세상 책을 많이 본 사람들 마치 골치 아픈 사람이었지만 첫째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잖아.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보라고. 하나님을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네 말대로 차라리 차가 안 보는 거야. 겸손이나 하지. 그리고 말이나 듣지. 또 물론 꼭 책을 안 보는 사람이 또 다 겸손하냐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건 아니야. 그 책을 안 봐도 자기 나름대로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 맞아요. 나는 뭐 경험이 많다. 오래 살았다. 또는 뭐 TV 많이 보는 것도 있더라 요즘. TV 많이 보는 사람은 정말 이 잡상식이 많아요. 텔레비에서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말하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아 성경에 이렇게 말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텔레비에서 이런 텔레비가 진리다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나왔다 이러면 다 맞는 말이야. 맞아요. 우리 둘이가 말하면 성경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니까 말이 통하는데. 그렇지. 성경이 기준이 아닌 딴 사람하고 이제 말하면 기준이 안 맞아. 그리고 텔레비도 프로가 프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을 하고 그 강사에 따라서 다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야. 성경이 가라사대 이러면 다 맞아 들어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말을 한다. 그러고 보면은 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 다원주의. 다 그러니까 다 맞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게 마귀 속임수지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어. 하나는 한 개가 맞으면 다른 건 다른데 이거랑. 어떻게 같이 맞을 수가 있냐. 그냥 뭐 같이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이제 이 종교 다원주의 뭐 그것도 에큐메니컬 그래가지고 종교가 하나로 돼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뭐 양보나 타협이나 타협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보면은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기독교 같은 경우도 교단이 많잖아. 그게 이제 그렇지만은 전부 다 한 기독교라는 걸로 묶인다. 그러니까 이게는 수용 절대로 양보 불가능하고 수용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은 다 일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바울이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 그건 이제 알아서 아세요. 그거는 막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고 종교 간에도 그렇고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다 다르니까 그게 다르면은 그게 다른 거지.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로 종교를 하나로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고 사실 진짜 너무 웃기는 게 서로 말하는 구원론이 다 다르고 내세관이 싸그리 다 다른데 뭐가 하나야? 아니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그 천국이 남자 버전의 천국 70명의 첩을 얻는 그 천국이라고 하잖아. 맞아. 아니 그 천국하고 성경에 나오는 결혼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천국하고 공존이 가능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말은 말하자면 니는 이 천국 가고 난 내 천국 가자. 그리고 이제 니는 뭐 니 식으로 구원받고 난 내 식으로 구원받자. 니도 맞고 나도 맞다 하자.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없다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래 좋다. 네가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건 자유야. 그렇지만 둘 다 맞다고는 말하지 맙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하되 남에게 강요도 할 필요 없고 또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는 건 아니야. 인생은 어차피 자유니까. 그래서 정말 그거를 이렇게 포스하고 기독교가 특히 이제 앞으로 탄압을 많이 받게 되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지만
배타성 때문에 왜 너희들만 맞다냐. 우리도 여기서 지금 전도 그 우리 시티에서 기타 들고 할 때 실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팔 사람이라든지 뭐 무슬림이라든지 우리 보고 너희는 어떻게 그래 너희만 진리라고 편협하냐. 우리가 다 지금 세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사랑이란 개념부터 정리해야 돼. 그런 말 좀 사랑이란 개념 아니 좀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 그러면은 당신 암 있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내지는 당신 당뇨병이 있으니까 식단 조절해야 됩니다. 치즈케이크 뺏고 그게 사랑이지. 아 괜찮아 계속 먹어. 사랑이야.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리고 여기 진짜 사랑이라 하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랑이 뭔지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목숨을 다 바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두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다고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랬거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것을 안 먹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렇지.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잖아. 아담과 하와 보고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거든. 24절에 하나님께서 한 몸에서 갈라내놓고 또 한 몸이 되라 하는 거야. 바로 너희가 비록 몸이 떨어졌지만 이전에 한 몸인 것처럼 다시 그만큼 서로를 내 몸처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첫째 부부를 가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자기 몸처럼 한 몸처럼 사랑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왼팔이 삐리하다. 왼팔이 마비가 왔다. 그러면 잘랐구나. 왼팔을 맨날 꼬집고 부각하고 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왼팔을 그냥 오른팔이 맨날 들어다 주고 싸주고 어? 이 왼팔을 갖다가 자기가 더 희생이고 이 왼팔을 돌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가주는 게 내가 아픈 것처럼 내보다 그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약한 자를 챙겨주고 또 강한 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잘하잖아 뭐를. 그럼 왼팔이 시리가 나가지고 니만 하나. 그러면서 막 뺏어가 니가 하다가 막 손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니가 잘한다. 오른팔이 넘겨주잖아. 뭐 하다가도 안 되면 오른팔로 해야겠다. 그지? 그런 것처럼 왼팔은 우리가 잡아주면 돼. 그렇지. 난 잡아줄게. 우리 잡고 어? 닭강을 때도 이렇게 쓸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볼 때, 너는 이거 잘하네. 이건 네가 해라. 난 뒤에서 그냥 격려하고 기도하고 뭐 도와줄게. 구원을 줄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리를,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게 또한 사랑이라. 사랑하면. 똑같잖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비교해놨는데 코는 코 역할을 하고 귀는 귀 역할을 하고 그지 눈은 눈 역할을 해야 되지. 뭐 코가 뭐 맨날 이만 보나 이러고 눈 역할을 하려고 해가지고 안 돼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 만들었으면 코로 만족하고 발로 만들었으면 난 왜 맨날 땅바닥만 뒤지고 다니고 이 무거운 몸을 다 싣고 다녀야 되노.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고 나도 머리에 올라갈란다 이러고 얘가 머리에 올라갈란다 이게 안 돼요. 온몸이 일이 안 되지. 이게 지금 발이 올라가면 발목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발목이 어떻게 걸어 다니? 자빠지지. 자빠지 머리치도 다치고 발치도 다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는 발이 머리보다 쓸모 없다 이런 게 없거든. 다 기능 차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는 것도 서로
기뻐해주고 또, 또 시기하지 않고 그 번들어서 13장에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다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고 보면 천지짜리 정말 요즘 동성애 문제부터, 문제부터는 아니지만 동성애 문제니 뭐 안락사 문제니 이런 게 정말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모르니까. 맞아요. 사랑을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이라니까. 저 아까 말한 것처럼 당뇨병 있는데 계속 설탕 먹으려고 든다. 그러면 설탕 뺏는 게 사랑이냐, 불쌍하다고 계속 먹으라고 냅두는 게 사랑이냐. 이제 사랑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계속 먹으라고, 불쌍하니까 계속 먹으라고 해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나가는. 맞아.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거나 뭐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에 상당한 응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폼페이라든지 많은 역사적의 그 심판에 바로 직전에 온 사건들이 이 소돔이 사건이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가지고 이것도 러브다. 그걸 러브 못하는 건 아니야. 결혼을 하라면 하면 안 되지. 서로 형제애로서 사랑한다든지 그 형제 위에 위에 사랑이 있잖아. 뭐 그 사랑이라도 부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 그렇죠. 부부의 사랑은 진짜 섹스를 그러니까. 사랑이 다 섹스한다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도 섹스해야 돼. 부모하고 자식 무조건 섹스해야 돼. 그러면. 제일 많이 해야 돼. 사랑이 꼭 섹스는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처음에 오늘 여기 보면 인장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법이라고. 이 결혼의 법이. 근데 이 법을 바꿨잖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세상 법을 바꾸자 했거든. 내가 볼 때는 이 결혼의 법을 바꾸는 거, 악을 선이다 하고 선을 악이다 하고 이사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정의를 부정하다고 부정한 걸 정의라 하고 이제는 동성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죄입니다. 라고 하면 죄입니다. 이러면은 고소당해. 벌금 받아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나는 법을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동성 에이즈 같은 경우 에이즈 환자의 진짜 절대 다수가 절대 진짜 과반수 이상은 당연한 거고 50%인가 70%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절대 다수가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동성애 아니면은 진짜 에이즈는 최소한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돼 현재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로스앤젤레스에 그 동성애 동네에서 일을 하시는데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을 때 되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막 친구들에게 자기 동성애 친구자들에게 나 너무 두렵다 좀 좋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저 교회로 가라. 저 교회는 맨날 동성애 우리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거기에 왔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회개하고 이래갖고 어쨌든 죽었는데 그 죽을 때 그 이제 동성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간증하고 들려주고 이랬는데 죽기 전에는 동성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눈물난 거 안 왔다 하더라고.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뭐 어쨌든 사람은 한번 죽으니까 동성애 걸려갖고 그 죄에 깊이 들어가본 바람에 두려워가지고 그지? 그만큼 강박한 거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동성애 같은 거는 안 하고 순탄하게 살았더라면 평탄하게 주님을 만났을 건데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심각한 병과 심각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자기가 그만큼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거기서 돈을 달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돈을 못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외에는 다 먹으라 했거든. 생명나무도 포함해가지고. 이 생명나무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들이 나온다고. 생명수 가까이 생명나무들이 있거든. 그래서 정말 천국의 음식이라 이게. 천국에는 다른 나무들은 뭐 있겠지만은 계시록에는 어쨌든 생명나무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내 추측으로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이 생명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을, 생명나무를 계속 먹음으로 해서 계속 그 생명이 영생으로 유지되는 거지.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그리고 성령. 그 영생의 약속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마귀가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야? 마귀 지가 좋으려고 먹으라 하지, 마귀 지가 안 좋을 일이 있으니까 먹으라 안 할 거거든. 근데 분명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마귀가 인간을 그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거낸 거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잖아. 이거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내가 선하다면 선하고 악하다면 악하고 동성애가 내가 선하다 하면 선하고 하나님이 뭐라 했든지 관계없어. 내 생각에는 사랑은 사랑이다 이를 하면 그걸 따라가. 그러면은 개인도 그렇고 온 인류도 그렇고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선악과의 다른 이름이 그거잖아. 지식의 나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는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생명나무 선악과하고 과연 붙어 있는 맞아. 동산 중앙에. 둘 다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와 내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느냐는 완전 한 끗 차이야. 맞아. 바로 옆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지식에 의거해서 살아가느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결정에서부터 맞아요. 완전 한 끗 차이 결정에서 그렇지만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했듯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것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선언하는 거라고 해요. 반역이라 반역.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bellion이라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은 이제 뭐 아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또 어저께도 내가 유튜브에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자기가 막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주님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완전 기다리는 미국의 어떤 스타더라고.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굉장히 비판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믿냐 하면서 이 성경의 이런 말을 믿고 그
그것을 그 순진하게 예수가 다시 온다고 기다리고 있냐고. 도대체 생각이 없냐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 맞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야. 맞아, 맞아. 그 말이야. 우리 보고 바보 미련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를 믿는다, 진짜 그 말대로 이걸 믿는다는 것부터가 바보 짓이고 이거를 믿고 여기에 적힌 대로 살아가면 진짜 바보 짓이고 맞아. 여기 적힌 대로 살면, 왜냐면 세상의 원리와는 주로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대책이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심지어 결혼 같은 경우도 여기 연애하는 게 아니고 자면서 기다리고 있어. 맞아. 자면서 하나님이 데려올 때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결혼해라고 하면은 난리 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상담해보면은 상당히 거의가 다른 거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내가 하지만 결혼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끌리고 결혼만은 그렇게 하는 거지. 결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여자를 어느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건 결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그 함정이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가지만 결혼만은 내 감정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 감정을 다른 데는 다 죽이다가 결혼만은 감정적으로 하겠다. 결혼만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다른 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하고 결혼은 네 맘대로 하겠나. 그러네요. 또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뭐 아담이 하와를 탁 보고 내 타입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다. 내 호르몬이 뭐 이렇게 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 내 뼈 중에 뼈, 자리에 살이. 자리에 살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 지금 당장에 내 타입이 아니다. 그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꾸 들어가지고 눈이 큰 여자가 예쁘다, 눈이 작은 여자는 못났다. 그것도 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 누가 눈이 큰 여자가 있고 눈이 작은 여자고 어느 어디에 써놨어? 그 말 맞다. 그것도 눈 구멍. 그렇지. 눈은 다 똑같아요. 눈 구멍만 커피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뭐 스킨 컬러, 뭐 피부가 흰 여자가 좋다. 검은 여자는 싫다. 아프리카랑 반대야. 그러니까 그 개념도 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틀린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때까지 어떤 여자가 텔레비전 주로 나오는 뭐 미스 코리아 뭐 세상이 만든, 알고 보면 세상의 주인은 마귀니까 지금. 마귀가 만든 어떤 그 스탠다드에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 이 여자 눈이 크다, 뭐 이 남자는 뭐. 근육이 있다, 뭐 없다, 돈이 있다, 없다. 그런 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지금 내 영혼에, 또 내 삶에, 또 앞으로 내 삶에, 또 과거의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트볼 한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삶으로 해서 미래가 보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손도 물론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자기들도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커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생각을 진짜 해보니까 난 작가잖아. 작가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하나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 맞아. 다 알아. 내 같은 경우 내 작품 속에 있는 애가 생각하기 전에 10년도 더 전에 무슨 생각을 할지 알아. 네가 벌써 그 생각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걔가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 캐릭터를 고려해서 내가
얘는 분명히 그 상황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나가는 거지. 그 캐릭터성을 내가 아예 무시되고 캐릭터성 완전 바꿔가면서 날마다 다른 캐릭터 하지 나 다중이도 아니고 무슨 다중이 아마 정신병이야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진짜 미안한 말 미안한 저 별로 미안한 말은 아니다. 미안하지도 않지만은 자기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그 자기들을 가장 사랑하는 건 나야. 그렇지.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막 문자 그대로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가 니한테 가장 맞는 짝이 누군지도 알고 데리고 오려고 나는 벌써 준비 중이야. 딴 나라에서 벌써 준비 중이야. 나는 연단 중이야. 어, 만들고 있어. 한눈 팔지 마. 맞아. 그게 믿음인 거야. 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으면은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은 부분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진짜 잠잠할 수 있고 한데 그걸 못 믿으면은 불안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지. 나는 지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설친다. 못하게 자꾸 막는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아시라고. 야, 나는 니한테 흠집내고 싶지 않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쟤 준비되고 있는데 니가 준비 안 돼. 골치 아프잖아. 맞아. 저쪽은 진짜 멋있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있는데 이쪽은 뭐 이상한 지능구덩이에서 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진짜 세컨핸드가 세컨핸드가 돼요. 세컨핸드가 된단 말이야. 야, 아무리 중고품을 만들 수 있지. 야, 아무리 그래도 세컨핸드하고 새 제품하고 같이 놓을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맞아.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덜하다고 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만이라도 믿어도 그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을 당연히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나도 준비시키고 있고 하다는 거를 믿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만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게 어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믿음을 안 내놓는 거지. 마지막 카드. 어, 이 부분만은 못 믿겠습니다. What? 정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는 생명 나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보면 그지 완전 좋잖아. 뭐 금으로 만든 땅에 다 둘러가 있고 보석 포만으로 막 둘러 있고 그걸 그냥 깔아놨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근데 너무 이렇게 그림을 내가 읽으면 그려보면 진짜 너무 퍼펙트한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이 둘 커플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 그럼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을 자꾸 함께 하면 돼.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게 그거거든.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부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둘이 결혼했지만 항상 세 사람인 그렇지. 것처럼 진정한 결혼 생활은 셋이라고 하잖아. 셋이라고 그렇게 계속하면은 두 사람도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그 사랑이 컨트롤되고 완성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을 버리고 둘이만 잘 살겠다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은 좀 나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의견에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둘이서 잘 맞추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령 죽을래. 나 해봐.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실 때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잖아. 꿈이 깨진 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둘이 행복하게 살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꿈도 깨졌지만 자기들 꿈도 깨졌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혼율이 높고 또 정말 부부가 살아가는 게 처음에 결혼할 때야 다 좋지만은 살아가는 게 다 고난이에요 사실은. 진짜 애 때문에 억지로 살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뭐 가정폭력 뭐 셀프가 터져나갈 정도로 자리가 없어갖고 빅텀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뭐 서로 쏴주기고 도끼를 찍어주기고 어? 그런 부부도 분명히 처음에는 네 없으면 못 산다고 한 부부야. 그렇지. 어, 맞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대로 끼어드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렇지. 뭐 사람을 버리고 무슨 사랑을 해.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그 부부 생활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둘이가 사랑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이 영혼육이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 정말 이게 깊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 천국에 갔다 온 그 오대한 해트리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 꿈을 이루신 데 천국에서 천국에서 이루어가지고 그 천국에서도 그 섹스는 안 하지만 그건 영의 세계니까 둘이서 그 커플이 있대. 커플이 그분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커플이 있어가지고 그 커플의 삶이 대부분이래. 그리고 이제 그 거기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는 이 남자와 여자가 원래 여자가 남자 안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여자와 남자 영이니까 하나가 된다네. 다시 영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이 신부 우리가 신부 예수님 신랑이잖아.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부부가 함께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항상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더 그렇게 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로맨틱한 창조를 창조하셨어요. 아, 로맨티스트야.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제발 하나님을 강하게 모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각자가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지. 한 몸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똑같은 사랑이시고 그렇지. 똑같은 부분이잖아. 말하자면 그럼 하나님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통분모야. 그렇지. 교집합이 돼. 교집합이야. 나머지는 교집합 없어. 왜? 같은 한 사람을 둘로 나눴으니까 완전히 다른 기질 완전히 다르거든. 하나를 둘로 쪼개면 요쪽에 있는 거는 얘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거 얘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네버 언더스. 이 둘이가 교집합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있는 부분만 교집합이야. 그러면은 이 교집합 부분이 넓어질수록 많이 공감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했다. 이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했다. 그럼 둘이서 완전히 일치. 완전히 일치할 수 100% 이해하고. 이건 진짜 일치동체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는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실제로 지금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도 지금 엄청 싸우잖아. 거기서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그 원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원수잖아요. 그렇지. 어, 대단한 원수거든. 더 이상 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남한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심판 아니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나눠야지 언젠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다 합쳐지는 사람들 있는데 안 합쳐지는 사람들 그거 계속 섞어놓을 수 없잖아. 아,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가 된다거든 지금. 다 하나로 만든다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이제 물리적인 정치, 경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그렇잖아. 정치가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거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지? 사상 경제적으로 돈도 그래 하나로 만들고 다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세 영이 거짓령이 나와갖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마음이 들어간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하나가 된다 해 자기들도 지금 하나가 되는 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안 되니까 뭐 지금 없애네. 다 없앤다 목 때문에 죽인다 말도 많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가 되려 하거든 근데 마귀가 언제나 따라온다고 모방 근데 지는 지방식으로 하나가 되려 하는 거지 근데 절대 하나가 안 되거든 해발이. 아니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마음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지 뭐 우선의 시스템이 하나 된다고 하나가 되냐고 내 말이 진짜 하는 말이지만 물하고 기름하고 넣어가지고 막 흔들면 그게 하나가 돼? 안 되지 조금 다시 다 흔들겠다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보면 열발가락 시대가 마지막 시대잖아 그 진흙과 쇠가 섞여가지고 이 나라가 되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거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막 그 적그리스도 정부와 이 세계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이제 최고의 인간의 지혜가 하나가 되자 이거거든 자기들이 봐도 하나가 안 되니까 싸운다 이거야 종교 때문에 싸우고 뭐 정치 때문에 싸우고 화폐 환율 때문에 또 서로 뭐 불평불만이 많고 하니까 다 하나로 만들자 요즘은 절대 하나가 안 된다 하나님을 응원하고 있거든 그러면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로 하자 하시려는 거고 마귀는 시스템을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이는 거지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일치한다 그럼 솔직히 이런 걸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그냥 막 교회 없나,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을 강조하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꿔야지 인류가 하나 된다. 그런 영적인 설교를 사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를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성경을 공부를 하거든. 성경을 자꾸 공부를 하고 막 무슨 신학 대학을 가고 뭐 성경을 자꾸 많이 외우고 뭐 성경 퀴즈 대학 성경 퀴즈 대회에서 뭐 삼수는 언제 죽을게 뭐 이런 거나 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삼손이 왜 그래 돼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는 게 왜 문제인데 우리 머리 잘라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막 생명나무를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선악과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이 떠났다 이래 있잖아. 그래서 삼손의 불행은 여호와의 심이 떠난 게 포인트지. 응? 삼손이 뭐 힘이 모자라가지고 잡혔냐. 여호와의 심이 떠나니까 힘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하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만드셨지만 이 물질계 속에서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그 신이 주는 거라.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지. 결혼이라는 어떤 형식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이 그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임해하고 진짜 부부가 되지. 그게 연결시키는 거지. 그게 연결시키는 결혼했다고, 거지. 결혼 등록했다고 연결했다고. 부부하고 한 집에 살다 지금부터 니는 밥하고 니는 일하고. 그건 부부 아니고. 하우스메이트예요. 뭐 잘하면 섹스 파트너.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이란 것은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결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망고 뻥인 거지. 이런 것을 정말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지식을 따라서 그게 또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마귀가 처음부터 선악 까먹으라 선악 까먹으라 하는 게 이때 마귀가 이때만 활동하고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선악 까먹으라. 그게 뭐냐, 네 뜻대로 살아라. 각자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야, 네 뜻대로 살아라. 네가 똑똑하다. 네 생각과 다름을 하지 마라. 그게 지금도 마귀가 선악 까먹으라고 권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거는 생명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고 라고 되어있잖아. 지금도 이 아담과 하와 보고 우리가 블레임할 게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 하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빨리 더하고 대기하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반석이에요. 집을 지는 삶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올 때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는 거지.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이 가정의 법도 다 합법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욱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버리고 나를 십자가 용받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